안녕하세요, 만화식당 주인입니다. 오늘의 요리는 RAE 레이님이 주문해주신 아따맘마의 전철역 국수입니다. 재료입니다. 양파, 국수, 감자, 계란, 밀가루, 박력분, 빵가루, 간장, 맛술, 설탕, 끝! 감자를 다 까주세요. 초록 핵감자를 사와서 당황했습니다. 문제없으니 진행. 깐 감자를 잘 삶아줍니다. 감자를 삶을 동안 양파를 찹혀주세요. 찹한 양파를 볶아줍니다. 양파가 익을 동안 소스를 만들어 봅시다. 육수 소스는 간장, 맛술, 설탕 2:1:1 비율로 섞어주세요. 잘 저어줍니다. 육수는 멸치 다시팩을 사용했습니다. 감자가 잘 익었는지 확인해주고, 잘 익었다면 감자를 곱게 채 잘 내려줍니다. 양쪽에 두 개 끼고. 와, 뜨거뜨거뜨거뜨거.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. 곱게 채에 내린 감자를 볶아준 양파와 함께 잘 섞어줍니다. 밀가루를 살짝 첨가하여 감자 고로케를 만들어줄 겁니다. 안에 속 고로케 모양이 둥그니까 둥글게 모양을 잡아주세요. 똑같죠? 밀가루, 계란, 빵가루를 각각 접시에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 고로케 반죽을 밀가루, 계란, 빵가루 순서대로 잘 묻혀주세요. 팬에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주고 만든 고로케를 튀겨줍니다. 처음엔 고로케 4개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인덕션이 온도가 꺼졌다 켜졌다 해서 다 부셔지고 간신히 하나 완성했습니다. 썩은 인덕션. 고로케 완성. 자, 이제 국수를 삶아줍니다. 아따맘마에서 검은 국수를 보고 메밀면이라고 생각해서 메밀국수를 삶았어요. 면은 6분 정도 삶아주세요. 면이 거의 다 삶아져갈 때 육수에 만들어 놓은 소스로 간을 해주고 고명으로 올릴 고추도 썰어줍니다. 대파를 올려도 좋아요. 접시에 국수를 올리고 육수를 부어주고 그 위에 고로케를 고로케 올려주면 정확히 개소리입니다. 고로케와 고명을 올려주면 오늘의 요리, 레이님이 주문해주신 아따맘마 전철역 국수 완성입니다. 와, 오예. 청양고추 싹 부어주고. 인덕션 때문에 정말 힘들게 요리했습니다. 다행히 맛은 끝내줬어요. 너무 맛있어. 일한 자 먹으라. 굿. 어디 촉촉한 게 정말 맛있다.